다리 잡아라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 군다리 잡아라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 2023년의 시흥이 궁금하다고요? 친절한 DJ 팝과 멋짐을 흘리고 다니는 간지남 DJ 빵이 응답합니다. 오늘 어떤 사연에 응답해드릴까요? 하고 사연을 딱 봤더니 소름 돋아. 뭐야 왜 그래 무섭게.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 사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요즘 잠에 들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울리는 전화벨 때문인데요. 여보세요? 받지마, 안 받으면 되잖아. 이 전화를 수신 차단할 수도, 안 받을 수도 없는 이유가 있죠. 바로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우리 집 물맛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할아버지 제발, 내일 출근하려면 저 자야 된다고요. 엥?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맞습니다, 시흥에서 혼자 사시는 우리 할아버지세요. 아우 그럼 그럼, 할아버지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지. 문제는 저희 할아버지가 매일 밤 물 한 잔 드시고 주무시는 루틴이 있는데 그때마다 물맛이 이상하다며 저보고 와서 해결하라고 전화를 하신다는 거죠. 아니 물맛을 제가 맛있게 요리할 수도 없고, 와 물맛이 변한 걸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진짜 답답합니다. 두 분이 저희 할아버지에게 저 대신 응답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 제발 딥슬립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사연 주셨는데, 우리가 가서 물을 좀 맛있게 볶아드릴까? 뭐래니? 부쩍 뭔 소리야, 다큐로 받아들이긴 거참. 그러니까 정리하면 할아버님이 우리 집 수돗물 맛이 이상하다, 변했다 하시면서 수돗물 맛을 의심하신다는 거잖아. 어렵다 어려워. 아 이런 고민이라면 딱 하나 방법이 있긴 하지. 수돗물 맛을 바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아우 글쎄 들어봐. 시흥에선 우리 집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는 게 있거든. 축산 이력제는 들어봤는데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뭐야? 쉽게 말해 우리 집 수돗물 수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다. 물사랑 누리집 홈페이지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면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우리 집 물이 깨끗한지 혹시 불순물이 섞인 건 아닌지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게 수돗물 안심 확인제지. 아니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어? 근데 수돗물 검사를 어떻게 해? 나도 한번 받아봤거든. 보니까 수돗물의 잔류염소나 철, 구리, 탁도, pH, 아연 총 6가지 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그게 기준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 수질 상태를 결정한다 하더라고. 만약 기준치를 넘으면? 1차 수돗물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추가로 대장균이나 세균 검사 등 2차 검사를 진행하지. 그런데 부적합 판정이 났다! 그럼 왜 수질이 나빠졌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거지. 다행히 우리 집은 합격! 수돗물 안심 확인제! 요거 신청하면 할아버님은 맘 놓고 물 마시고 손자는 맘 놓고 디슬립하고 요거 괜찮은데? 그런데 시흥시 상하수도 요금이 올랐어. 알고 있어? 뭐? 왜? 요즘 왜 자꾸 뭐든 오르기만 하냐? 근데 상하수도 요금은 어디서 보는 거야? 집으로 고지서가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으이그, 요즘 누가 고지서로 상하수도 요금을 보니? 그럼 넌 어떻게 보는데? 말해봐! 3초 안에 말해봐. 상수도 요금 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보면 알아. 알림톡 서비스도 신청하고. 와, 정말? 그럼! 수용과 번호만 입력하면 요금 내역을 한눈에 쫙! 그뿐만 아니라 이사정산, 자동이체 신청 등 상하수도 요금 관련 서비스를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어. 참고로 통장으로 상하수도 요금 자동 계좌이체 신청 시 상수도 요금 1%도 할인받을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꿀팁! 조건별 다양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니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라구! 와 이거 진짜 개꿀팁이다! 지지 않을 거예요. 물맛이
물맛이 끝내줘요. 시민들이 납부하시는 수도 요금은 상수도 시설물 교체 등 수도물 공급을 위한 각종 수도 사업에만 쓰여지고 있다는 점. 시민들이 납부하시는 수도 요금, 믿고 마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돌려드리겠어요.